기독교 상징 하면은 십자가를 떠올리죠. 교회 종탑마다 십자가가 매달려 있어요. 불교 상징 하면 불상, 또 이제 목탁을 떠올리죠. 목탁을 보면서 교회를 연상하지는 않아요. 십자가를 보면서 저를 연상하지는 않아요. 이게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예전에 한 마을에 교회하고 저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다. 지금도 이런 데가 있어요. 근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. 찬송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. 동성 기도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. 막 문 밖에까지 막 소리가 번져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옆에 붙어 있는 이 절 입장에서 연불을 내워야 되는데 연불 소리보다 막 동성 기도 소리가 압도적으로 크니까, 연불 소리보다 찬송 소리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이 주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이 승려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그러다가 주제가 승려들을 불러놓고 얘기했답니다. 누가 저 교회 가서 협상 좀 해라, 협상 좀.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협상 좀 해라. 했더니 아무도 자원을 안 얻으래요. 야, 니들 교회라 무섭냐? 교회를 무서우면 어떡해. 누가 좀 나서 했더니 동자승, 어린 승려가, 그럼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. 우스갯소리예요, 그죠?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? 여러분, 진짜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데, 잘하고 있어. 훌륭해. 시간 절약하면서 에너지 쏟으면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있으니 훌륭해. 이렇게 안 하세요. 그들 돌아보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.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.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.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는 못 돼요.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.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 십자가에 있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